반씩 보도록 하죠. 그 환지 반씩은 어떻게 하는 거냐? 이 사례를 우리 한번 잘 정리하세요.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 사례를 모르니까 환지 반씩 전체 개념 정리가 안 되는 거야. 자, 여기 보니까 1번 필지 소유자부터 봐봐. 필지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 13번, 14, 15, 16, 17, 18. 몇 개 있다? 18개 필지 소유자들이 현재 있다. 라고 전제해놓고 이 18개 필지를 싹 까먹어서 사실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종전 했던 1번 소유자한테는 요 1번 땅 주고 2번 소유자한테는 2번 땅 주고 여기 8번 소유자한테는 요거 주고 9번 소유자한테는 이거 주고 요 3번 있던 사람은 3번 주고 4번 있던 사람은 4번 주고 5번은 여기 주고 6번은 안 주고 없어 여기 6번 그다음에 7번 소유자한테 7번 주고 이런 식으로 종전 소유자에게 새로운 땅으로 바꿔주는 걸 무슨 방식? 환지 방식을 하자. 자, 그럼 어떻게 바꿔주는지 한번 봐봐. 어떻게 맞춰주는지. 이 기본 원리를 알아야 돼. 자, 여기서 지금 여기에 전제 조건이 먼저 있어요. 종전의 토지와 환지를 만들어줄 때 진짜 전제 조건은 이겁니다. 이거. 여기서는 종전의 토지를 환지를 줄 때 몇 퍼센트 축소해서 준다? 50% 축소하여 공급하는 걸 기준으로 한 사례다 그랬습니다. 자, 얼마를 준다고? 반으로 줄여주는 걸 원칙을 한데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도 환지 방식에서 종전의 땅보다는 새로운 땅 받는 게 대략 어느 정도 줄어든다 그랬죠? 반 정도 줄어든다 그랬잖아. 공공설 부지, 도로 부지로 뺏기고 공원 부지로 뺏기고 또 채비지, 보류지 등등으로 뺏겨요. 그럼 다 내놓고 나머지 남는 땅만 가지고 종전의 소유자에게 돌려주다 보니까 종전 땅보다는 새로운 땅은 줄어드는데 대략 어느 정도 줄어든다? 반 정도 줄어드는 게 일반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걸 사례로 해서 예를 들은 겁니다. 자, 보세요. 이거는 사실 면적식이거든. 평가식은 이거 좀 달라요. 면적식이라는 건 큰 땅 같이 사는 거 큰 거 주고 짠 땅 짠 거 주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면적식이고 평가식은 종전 거 얼마짜리인지 감정평가해서 그거에 맞는 새로운 땅, 그거에 감정평가해서 맞는 땅, 새로운 땅 이렇게 주는 게 평가식인데 여기는 면적식을 기준으로 해서 계산해보자. 저 그게 쉬우니까. 그럼 어떻게 할까? 봐봐. 이 맞게를 알아들어야 돼. 100제부터 가진 사람에게 새로운 땅을 주는데 반으로 줄여주면 얼마를 주는 게 원칙적으로 맞아? 50제부터. 맞죠? 그런데 여기 봐봐. 지금 50짜리가 있어? 아니네? 얼마짜리래? 요 한 사이즈가 60제부터네. 요것도 60이네. 이것도 60, 이건 뭐 60이네. 이것도 60이네. 가정하자. 그러면 종전의 땅 대신에 새로운 땅을 주는데 종전 거에다 딱 반 줄여서 100짜리 가진 사람은 50, 200 가진 사람은 100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을까? 그게 안 돼요. 왜? 새로 개발하면 주로 어떤 식으로 개발하죠? 바둑판 모양으로 이렇게 딱딱 이렇게 각지게 보통 개발하잖아. 그죠? 여기 있는 땅들 보세요. 땅 모양새가 지각각이지만 지 멋대로 돼 있지만 여기는 거기가 휘길적으로 다 이렇게 바둑판 모양으로 잘라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하나 사이즈가 규격화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종전의 땅 대신에 새로 주려고 했더니 100 가진 사람은 반으로 줘서 50을 줘야 되는데 여기 50짜리가 없어. 얼마짜리가 있어? 60짜리밖에 없어. 그러면 50을 줘야 되는데 60을 주는 거 10을 더 늘려줄 수밖에 없어. 50짜리가 없으니까. 그럼 10을 더 늘려주는 걸 뭐라 부른다? 증환지. 환지를 주는데 늘려서 줬다는 얘기야. 이게 증환지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거 가만지 아니에요? 라고 생각해. 거기부터 이제 잘못되는 거야. 가만지 아니야. 왜? 100짜리를 60짜리 준다니까 가만지래. 줄였잖아. 40 줄여줬잖아. 이게 가만지가 아니라니까 100 가진 사람한테는 얼마 주는 게 적정한 거다? 반으로 줄여주기로 했으니까 50을 주는 게 딱 맞는 거야. 그 딱 맞게 주는 걸 모른다. 그 적응환지라고 그래. 적응환지. 그래서 100 가진 사람한테는 50으로 주는 그 50이 적응환지고 딱 줘야 되는데 50짜리 사이즈가 없어서 할 수 없이 10이 더 늘린 60짜리 사이즈로 줄 수밖에 없었고 그럼 얼마를 늘려줬다? 10제곱미터를 늘려준 겁니다. 그래서 이걸 증환지라고 부르지 이걸 가만지라고 표현하면 안 된다. 10을 늘려줬잖아. 그럼 10을 더 받을 때는 원래 50짜리 받는 건 딱 맞는 건데 60짜리 받으니까 10을 더 받은 거죠? 그럼 더 받을 때 공짜로 준다 돈 내놔야 된다? 네. 세상에 공짜는 없죠. 너 돈 내놔 10 더 받는 것만큼 그걸 뭐라 부른다? 청산금 징수 대상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분은 그 증환지 하는 사람은 10을 더 늘려받은 만큼 10에 해당하는 토지값을 돈으로 내놔야 됩니다. 그 돈을 뭐라 부른다? 청산금 징수라고 하죠. 자, 반면에 200제부터 가진 사람 봐봐. 되게 커네. 그죠? 200.
그림 잘못 그렸어. 200도 넘는 것 같아. 그죠? 어떻게 크게 그려놔서? 하여튼, 이 200주부터 가진 사람은 원래 얼마 줘야 돼? 반으로 줄여주는 게 원칙이니까. 얼마 줘야 돼? 100 주는 게 딱 맞는 거야. 100이 적응한지야, 이 사람한테는. 100이 딱 맞는 거야. 그런데 100짜리 사이즈 있어, 없어? 없네. 60밖에 없네. 그럼 이분한테 어떻게 한다? 야, 미안하지만 너한테는 100을 줘야 되는데, 100짜리가 없어? 60으로 줄여줄게. 그러니까 줄여줬으니까 무슨 한지? 감한지. 예, 감소시켰다는 얘기야. 100짜리를 줘야 되는 걸 100을 못 주고 60밖에 못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얼마큼 못 받았어? 못 받은 면적이 얼마야? 40. 원래 100, 200짜리는 100을 받아야 되는데 100이 아니라 60만 받았으니까 100에서 60으로 줄었고 40이 차이가 생긴 거죠? 그 40점부터 되는 땅값만큼은 이분한테 다시 줘야 돼, 안 줘야 돼? 원래 사라졌어. 예, 더 줘야 되죠? 그래서 이분한테는 100을 받아야 될 걸 60밖에 안 줬으니까 줄여줬으니까 감한지. 그럼 40을 못 받은 만큼 손해 입었으니까 그 손실은 다시 돈을 메꿔주는데 그걸 뭐라 부른다? 청산금 교부라고 한다. 따라서 증환자는 청산금을 징수하고 줄여주는 사람은 손해본 것만큼 청산금을 교부한다. 그럼 증환자는 잘 봐요. 청산금 징수한다 그랬죠. 그건 징수. 그 다음에 감환자는 청산금 교부한다 그랬죠. 그럼 이게 헷갈려 자꾸. 증환지가 징수인지 교부인지. 어떻게 오죠? 증환지에 여기 뭐 있어? 지으시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징수야. 감한지는 기억이잖아. 기억이니까 교부고. 그죠? 어렵지 않아. 그렇게 하면 금방 정리돼. 증환지는 지으시니까 징수고 감한지는 기억이니까 교부다. 헷갈려? 안 헷갈려 그럼? 예, 간단해. 그래서 청산금 징수한다는 얘기는 그렇다고 무대 뿌려오라는 얘기가 아니고 생각 좀 하면서요. 증환지라는 건 원래 받을 면적 50보다도 더 늘려서 받았으니까 증환지고 늘려받은 10만큼은 돈 내놔라 청산금 징수다. 반면에 감한지 200까지 사올 때 반으로 줄여주면 원래 100을 줘야 되는데 100짜리가 없어서 할 수 없이 60만 주겠다. 더 줄여줬죠? 100을 받을 걸 60으로 줄여서 그게 감한지. 줄인 것만큼 40 못 받은 것만큼은 돈으로 채워줄게. 청산금 교부. 아셨죠? 요렇게 일단 하나 정리할 것. 자, 두 번째. 원래는요. 자기가 했던 자리 주는 게 원칙이야. 그 자기 했던 자리 주는 걸 뭐라 부른다? 그걸 제자리 환제라고 합니다. 여기 있었잖아, 위치가. 그럼 여기면 개발되면 어디야? 여기가 대략 여기쯤이잖아. 자기가 했던 자리를 주는 겁니다. 자, 옛날에 요 땅 갖고 있어서 개발 싹 끝나면 네가 했던 자리에 고기 줄게. 그게 원칙이야. 고기 갖고 있어서 고기 줄게. 너 고기 갖고 있어서 고기 줄게. 이걸 뭐란다? 제자리 환지가 원칙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봐봐. 8번하고 9번 수유자들이 문제가 됐네. 자, 8번 수유자 볼래? 7번 수유자 지가 했던 땅 고기 주고 다신 면적은 종전보다 늘어나 줄어들어? 아까 반으로 줄어들어 주는 게 맞아. 근데 안 맞으면 또 증환지 감한지 하면 되는 거고. 하여튼 원래 있던 자리에 있는 걸 주는 게 원칙이야. 근데 지금 8번하고 9번 볼까요? 자, 8번은 지금 종전했던 땅은 여기 있었죠. 여기니까 우측 상단 맞죠? 현재 땅으로 본다면 이쪽 우측 상단 여기가 8번 수유자야. 그럼 어디를 줘야 돼? 8번 수유자 여기 줘야 되죠. 우측 상단 그죠? 환지도 제자리 환지하려면. 근데 여기 뭐로 쓴대? 보리지로 남겨둔대. 보리지라는 건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보류했다는 게 뭐야? 남겨뒀다는 뜻이야. 보류하고 있다. 안 주고 있다는 얘기야. 환지로 쓰지 않아. 이건 일정한 목적으로 해서 다른 목적으로 쓸 거야. 너희들에게 줄 땅이 아니고 이건 다른 목적으로 쓸 거야. 예를 들면 여기가 옛날에 6.25 격전지였었어. 그래서 여기 개발하다 보니까 땅속에서 뭐가 나와? 지뢰만 나와. 지뢰만 나와? 6.25 격전지니까 그래. 지뢰도 있겠다. 그죠? 폭탄도 나오고. 뭐도 있을까? 유골돌. 그때 6.25 때 돌아가신 분들 유골들이 나와. 근데 그게 너무 많아. 근데 그분들이 누군지도 모르잖아. 그죠? 그래서 여기다 만다? 여기는 추모공원을 만들자. 여기는 6.25 격전지로 써. 여기는 아무래도 그 사람들 위령탑 그런 걸 만드는 그런 장소로 써야 됐다.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한지로 정하지 않고 남겨두는 땅 보류지. 여기는 무슨 목적? 추모공원을 만드는 그런 목적으로 여기 남겨두자. 그럼 8번 수유자한테 줘야 돼? 못 줘야 돼? 못 주죠. 그건 추모공원으로 쓸 땅을 줄 수는 없잖아. 그래서 8번은 여기를 못 줍니다. 자, 9번도 볼까요? 9번 있던 자리는 뭘 만든대? 공원을 만들겠대. 여기 공원 부지래. 시청이 여기 들어갔냐? 이 시청은 여기 있으면 안 돼. 여기 있는 시청이야. 자, 공원 부지래. 그럼 공원 부지로 다 만들 땅인데 9번한테는 공원을 줄 수 없잖아. 여기 9번 땅 주냐? 근데 나중에 개발하면 여기 뭐 만든다고? 공원 만들 거야. 그럼 이분한테는 공원 땅을 줄 수 없잖아. 그래서 8번하고 9번은 원래 있던 자기 자리를 줄 수가 없게 생겼어. 그럼 뭐할까? 할 수 없이 다른 자리를 주겠대. 그럼 이런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야. 둘 중에 하나. 첫째는 환지 부지정. 부지정이 뭐죠?
한지를 청하지 아니한다. 미안하지만 너한테는 줄 땅이 없으니까, 너한테는 줄 땅이 없어. 공무부지만 들어야 돼. 그래서 너 돈 받고 떠나. 너는 미안하지만 부지정한 땅이니까 거기 할 수 없어. 돈 받고 떠나. 원래는 환지 부지정할 수도 있어. 근데 가만히 보니까 아까 2번 수익자 땅 있었죠. 2번 수익자한테 얼마를 줘야 돼? 원래? 얼마 줘야 되죠? 예, 100을 줘야 되는데 얼마로 줄어졌어? 60으로 줄어졌잖아. 그랬더니 2번 수익자 밑에 땅 여기가 일부 남았네? 여기 남았잖아. 여기다가 뭐 하자? 8번 9번은 이자를 주자. 어차피 8번 9번은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고 현금 주고 떠나버릴 수도 있고, 아니면 환지를 어디 주다? 2번 수의자 했던 밑에 땅, 그 밑에, 그 밑에 분, 거기를 줘도 되겠다. 어차피 2번 수의자 땅이 왕창 줄어들었으니까. 그러면 이분한테는 이걸 주고, 이분한테는 이걸 주자. 이걸 뭐라 부른다? 다른 자리 환지를 한다. 원래 지가 했던 자리를 받는 게 아니라, 할 수 없이 다른 자리를 받습니다. 그럼 이 친구 보고 뭐라는 거야? 여기 갖고 있었죠? 나중에 개발되면 어디 가죠? 요거 가죠. 너 개발되면 이거 가죠. 이게 뭐죠? 다른 자리 환지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 사람 봐봐. 다른 자리를 받을 사람은 개발이 다 끝나는 동안, 만약에 여기 도시 개발이 한 5년 걸린다고 가정해. 그럼 5년 동안 개발할 동안 이분은 어디만 찾아볼까? 여기만 찾아보겠지. 그죠? 자기 땅 관심 있어 없어? 없어요, 이거. 어차피 개발되면 무슨 부지야? 공원 만든다고 그랬잖아. 꼭 공원 부지 들어갈 거. 이거 내 땅 아니야. 이거 공원 만들 땅이야. 내 땅은 어떤 거 주는데? 저거 주는데. 그럼 개발 끝나는 5년 동안 어디만 찾아보고 앉아있다? 장차 가질 땅. 이걸 뭐라 부르더냐? 환지 예정지라고 합니다. 장차 자기 땅으로 받을 땅을 뭐라 부른다? 환지 예정지. 이것만 찾아보고 앉아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5년 동안만 바라보게 하기에는 좀 그렇다는 얘기야. 그럼 어떤 방법이 있을까? 자, 봐봐. 개발하는데 여기가 아니 이쪽이다. 이쪽을 먼저 개발하고 그다음에 이쪽을 나중에 개발한대. 그럼 이쪽이 개발이 다 끝났어. 그럼 여기 환지 조성됐죠? 이제 개발 끝났죠? 그럼 이 사람 뭐라고 할까? 야, 장차 너 가질 땅이 어디지? 저거지. 지금 개발이 조성이 끝났거든? 이리 가. 지금 가. 가서 뭐하고 있어? 사용수익하고 있어. 이 땅 네가 사용수익하고 있어. 그리고 거기 갔으면 다시 또 어디서 개발이 이루어져? 이쪽 개발이 이루어지죠? 그럼 너 거기 있던 거 여기 가서 사용수익하고 있는 동안에 여기 다시 개발해. 그럼 여기도 개발 끝났고 여기도 개발 다 끝났어. 그럼 전체 개발이 끝났죠? 그럼 뭐 할까? 아까 요거는 뭐였었죠? 환지 예정지였었어. 장차 가질 땅. 그러니까 예정지 가서 사인숙하다가 개발이 다 끝나고 나면 이제 뭐 한다? 약속한 대로 이제는 네 땅이야 라고 쳐. 이걸 뭐한다? 환지 처분이라고 그래. 그래서 넘겨주는 걸 환지 처분하는데, 환지 예정지 지정했다가 나중에 가서 사인숙하고 있다가 전체 개발이 다 끝나면 그때 가서 너한테 이 땅을 정식으로 줄게. 이제 지금부터는 뭐야? 네 땅이야? 네 땅이야? 라고 주는 걸 뭐라 부른다? 환지 처분이라는 게 그때 가서 이루어지더라. 그래서 예정지 가서 일찌감치 이 사람들은 뭐 할 수 있다? 사용수익할 수 있더라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잘 봐봐. 이 사람들 여기 가게 했잖아. 예정지 갔죠? 그런데 소유자만 있을까? 임차권자 있으면 임차권자도 같이 따라갈까? 종전에 8번, 9번 여기에 소유자는 이분이야. 뒤에 있는 분이 뭐죠? 임차인이야. 여기서 뭐 하고 있었어? 커피숍을 운영하고 있었어. 소유자 8번, 9번 소유자 땅에 커피숍을 여기서 운영하고 있다면 8번, 9번 임차권자가 있었다는 얘기야. 그럼 소유자가 예정지를 지정받아 가면 임차권자도 같이 아울러 따라가야 될까 안 따라가야 될까? 소유자만 예정지로 갑니까? 임차권자도 같이 따라가야 됩니까? 같이 가야죠. 소유자가 가면 임차권자도 같이 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 와가지고 임차권자가 아직 계약기간 안 끝났으니까, 종전에 있던 계약기간 있죠? 그게 그대로 물려받는 거거든. 그게 원칙이거든. 그럼 여기 와서 사연수익 하다 보니까 종전보다 장사가 더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죠. 여기서 장사하던 거하고 예정지 여기까지 개발 끝났어. 여기까지 개발 끝났어. 여기 와서 장사하는 거하고 장사가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 자, 예를 들어보죠. 여기 있다가 8번 수요자가 일로 왔죠. 장사가 잘 될까 안 될까 왔더니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 자, 잘 되는 거 왜 잘 되죠? 지금 이쪽도 개발 들어갔잖아. 여기 개발 끝났다 그랬죠. 그럼 여기 개발 시작하죠. 그럼 사람들이, 일하는 사람들이 여기 많이 왔잖아. 그럼 그 사람들이 커피 사러 올까 안 올까? 그래서 여기 있을 때는 하루에 손님이 100명 왔는데 여기는 하루에 손님이 200명 와. 장사 잘 될 수 있죠. 반대로 여기 일 때는 하루 100명 왔는데 여기는 하루 10명 밖에 안 와. 왜? 공사 현장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별로 안 와. 그냥 여기는 팔이 날리고 앉아있어. 아직 왜? 아직 여기 지금 까문 게 없고 개발등이니까 여기만 개발 끝나서 와봤더니 임차인이 장사가 손님이 너무 없다는 얘기입니다.
장사가 안 될 수도 있고 장사가 잘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아까 100명 오던 손님이 여기서 200명 오면 장사 잘 되는 거죠? 여기 때 월세 100만 원 냈었어. 여기 와서도 200명인데 월세 100만 원 내는 건 합리적인 거야? 불합리한 거야? 불합리한 거죠. 200명씩 손님이 오는데 돈 잘 벌죠? 그러면 주인이 배가 아파 안 아파? 배가 아프죠. 주인이 뭐라고 할까? 야, 임차료 좀 올려줘라. 요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원래 있다 없다? 원래 없죠. 왜? 여기서 계약했던 계약 조건이 요기로 그대로 옮겨온 거거든. 그 계약 조건이 옮겨왔으니까 뭐죠? 원래 여기서 월세 100만 원 내면 여기도 100만 원 내는 게 맞지. 그런데 혹시 민법 시간에 사정 변경의 원칙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신의 성실의 원칙은 배우셨죠? 그 신의 성실의 원칙의 파생 원칙으로서 사정 변경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사정 변경의 원칙 뭐죠? 사정이 변경됐다는 얘기입니다. 어디 있을 때? 여기 있을 때하고 여기 있을 때하고 장소가 같아? 확 달라졌잖아. 그러면 여기 있을 때 계약 조건을 그대로 끌어간다는 게 무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다시 계약 조건을 변경하는 거, 그게 현실적으로 맞다. 이런 원칙을 뭐란다? 사정이 바뀐 거에 대한 걸 적용하는 원칙. 사정 변경의 원칙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을 때 계약 조건을 그대로 가져가는 게 원칙이지만 장소가 바뀌었으니까 계약 조건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해주자. 장사가 잘 된다 그랬죠? 그럼 뭐 할 수 있어? 임대료 올려주세요 라고 주인이 요구할 수 있어. 장사가 안 되면 임차료 좀 낮춰주세요 라고 그때 누가 요구할 수 있어? 임차인이 요구할 수 있어. 증 안 되면 진짜 파리만 날려. 월세 100만 원 내는 거? 말도 안 돼요. 감당 안 돼. 낮추는 것도 한도가 있지. 한 달에 벌어봤자 30만 원 버는데 그럼 뭐 50만 원 낮춰져도 20만 원 적자고 또 내 가져갈 돈은 한 푼도 없고 그럼 뭐 할 수 있을까? 계약 해지할 수 있어. 그렇게 변경이 됐으면 임대료 증감 청구권. 증감은 올려달라. 증은 감은 내려달라. 각각 주인과 세입자가 요구할 수 있고 증 장사가 되면 계약 해지 권리 포기 등을 행사할 수 있다. 어디 와서? 예정지 와서. 언제까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 발생일. 여기 와서 사용수 캐시했죠? 그로부터 며칠 이내에만 임대료 증감 청구를 행사할 수 있을까? 법적으로. 근데 기간 얼마 주면 될 것 같아? 임대료 청구 기간. 와서 장사를 해봤더니 장사가 잘 된다? 주인이 올려달래야 되죠? 장사 안 된다? 낮춰주세요. 요구할 수 있죠? 증 안 되면 나 계약 해지하고 떠날래. 여기 있던 계약 조건 그대로 갈 수 없어. 나 계약 해지할래. 그걸 권한을 주는데 그거 언제까지만 여기 와서 행사할 수 있을까? 장사해보고 나서 행사해야 되잖아. 며칠 기간 주면은 어느 정도 기간 주면 그걸 행사하는 게 적당할까? 어느 정도? 어? 한 달? 30일? 90일? 90일? 그럼 3개월 정도 장사해보면 장사가 잘 된다 판단할 수 있을까? 이때 여기 장사하는 것보다는 여기 장사하는 게 장사가 잘 된다? 안 된다? 한 3개월 정도 해보면 판단할 수 있을까? 아니, 그러니까 이건 정답이 없어. 답이 없는 거야. 그냥 우리끼리 얘기하는 거야. 토론하는 거야, 그냥. 그럴 것 같다? 여기는 한 달 정도 주면은, 아, 장사 잘 된다, 안 된다? 네가 신이냐? 어떻게 한 달 만에 장사가 잘 된다, 안 된다? 어떻게 금방 그렇게 파악할 수 있니? 여기 커피숍이 따로 들어왔다는, 새로 들어왔다는 건 주변 사람 알지도 못한다. 한 달 만에 소문이 다 나는 건 아직도 멀었다. 한 달은 무리야, 내가 볼 때는. 그럼 말이 안 돼. 됐지? 네, 생각해봐. 그럼 90일? 아니, 내가 볼 때는 1년은 해봐야 될 것 같아. 여기서 장사한 1년 동안 통계자라고, 여기 와서 1년 동안 장사해본 거하고 통계자료 내보면 아, 종전보다 잘 된다, 안 된다. 어느 정도 10%도 올랐다, 10%도 떨었다. 난 그 정도 파악할 수 있지. 3개월 만에 파악할 수 있다고? 90일 만에? 그것도 무리 같아. 첫 달 장사는 잘 될 리가 없어. 그죠? 아무래도 사람들 알려질까. 두 달 따서 조금 늘어날 수 있어. 3개월에서 조금 늘어날 수 있어. 그것만 갖고는 판단이 안 될 것 같아. 나 같으면 몇 년? 1년은 줘야 될 것 같아. 적어도 장사가 잘 되느냐 분석은 1년 정도는 해야 돼. 여러분들 영업 같은 거 할 때, 우리 장사 같은 거 할 때 보통 몇 년 정도 버티면은 장사가 잘 된다는데 했을 때 몇 년 버티면 살아남을 수 있다고 그러죠? 통상. 실무에서 상가 분석할 때 대략 나와. 내가 여기다 장사를 차렸어. 이 장사가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접어야 되는 게 맞느냐. 대략 어느 정도 장사하면 그걸 판단할 수 있다고 그래. 약 2년 내지 3년이랍니다. 2년 내지 3년만 버티고 장사했잖아? 그래서 살아남았잖아? 그럼 쭉
롱런 갈 수 있고 보통 2년 내지 3년 내지 회복선도 도대체 장사가 비전이 안 보인다. 그때는 때려치우고 접는다는 얘기입니다. 보통 몇 년 걸린다? 2년, 3년. 그래서 우리 요식업 하는 사람들 있잖아. 보통은 몇 년이 버티죠? 2년 동안 버티는 분들이 약 20%. 80%는 2년 지나면 다 접는데요. 그러니까 요식업이라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야. 사실은. 그죠? 그런 식당 같은 거 영업하시는 분들이 어렵대요. 그래가지고 보통은 2년 정도만 거기서 버텼단다. 그러면 살아남을 수 있다는 얘기고 2, 3년을 지났는데 그때까지도 도저히 비전이 안 보여. 이거 그럼 뭐 해야 돼? 때려치우는 게 맞대요. 그게. 그래서 보통 80% 정도가 식당이 2년 정도면 폐업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는데 어쨌든 살아남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그런 조건이 필요한다는 얘기죠. 그럼 어디 있던 사람이 이제 어디 있어? 여기 있던 사람이 여기 와서 장사해보고선 장사가 안 될 것 같으면 그 임대로 감액 또는 계약 해지하고 떠나는 거 얼마 줬는지 아십니까? 법적으로 60일을 줬습니다. 며칠? 60일. 여기 와서 사용수익 해보고 60일 내에 임대료 증감 청구하라는 얘기야. 만약에 60일이 지나버리면 어떻게 될까? 더 이상 못해. 그럼 뭐 해야 돼? 종전했던 계약 조건 그대로 남은 기간 그대로 가야 되지. 남은 기간은 이건 임대료 증감 청구할 수 없다. 그래서 법원은 며칠 인정한다? 60일. 몇 달이야? 두 달이야. 아까 두 달 만에 판단할 수 있어? 3개월 걸린다고 했는데 저는 1년 걸린다고 했잖아. 여기는 한 달이라고 한 거 말이 안 되는 거고. 근데 두 달 내에 판단하래요. 그러니까 한 번 월세 받고 그 다음 달에 또 월세 받을 그때까지 결정하라는 소리야.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어떻게 30일 만에 월세 한번 받고 또 그 다음에 두 번째 월세 받기 전까지는 장사 잘 된다 안 된다. 이런 법을 무슨 법이라 되냐? 립서비스 법이라 합니다. 립서비스가 뭐죠? 립서비스. 이쁘지도 않은데 되게 예뻐요 이렇게 말하는 게 뭐야? 그건 립서비스 아니야, 그죠? 예, 좀 머리도 되게 나쁜데도 뭐죠? 되게 머리 좋아 보여요. 이거 다 립서비스. 그냥 좋은 말이 이빨린 소리라죠. 우리말 이빨린 소리. 무슨 제주를 60일 만에 판단해가지고 임대료 증감 청구하고 계약 해지하고 권리 포기하라고? 말도 안 되는 개소리 쓰는 겁니다. 저는 60일 내에 판단하는 거, 그건 신이 아닌 한 그렇게 60일 만에 장사가 잘 되냐 그걸 정확하게 판단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걸 법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일단 여기까지야. 아셨죠? 자, 그럼 이제 문제는 봐봐. 제자리 환지가 원칙이니까 1번 소유자 이거 줬어. 2번 소유자 이거 줬어. 할 수 없이 8번, 9번은 다른 자리 줬어. 여기 줬어. 그 다음에 3번 소유자 원래 있던 자리 그 자리 줬어. 4번 소유자 여기 주고 여기는 뭐가 껴들어왔어? 시청 건물이 여기 살아 들어왔어. 5번 소유자 했던데 여기 주고 여기는 뭐로 남겼어? 채비지. 아까 채비지가 뭐라고 했죠?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서 시행자가 가지는 땅. 요 채비지를 팔아가지고 들어온 돈 있죠? 그동안 뭐 했습니다? 여기 사업비 이렇게 조성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쓰겠다. 그걸 뭐라 부른다? 채비지. 그럼 이 채비지는 5번 수의자 땅을 뺐었잖아. 그럼 5번 수의자 땅이 다 채비지요? 그게 아니야. 1번 수의자 땅에서 아까 100에서 50으로 줄어주는 게 맞자 그랬잖아. 그럼 1번 수의자 50으로 줄어드는 것 중에 일부가 채비지 비주로 들어간 거고 200 가진 사람은 원래 100을 줘야 되는데 그중에 일부가 채비지로 들어간 거고 다 종전 땅보다는 줄어들고 줄어드는 줄어드는 것 중에 일부를 여기다 조성해서 뭘 만들었다? 채비지라고 만들어놓고 이걸 사업세임자가 처분합니다. 팔아버립니다. 그럼 대금이 들어오죠? 그 대금 갖고 뭔다? 사업비에 쏘겠다. 그 사업비로 사용했다. 이런 땅을 뭐라 부른다? 채비지라는 걸 여기다 지정합니다. 그럼 채비지가 지정된 것만큼 종전의 소유자들이 받아야 땅은 뭐 하는 거야? 줄어드는 거예요. 줄어드는 거야. 근데 여기는 무슨 부지를 쓴대? 여기는 학교 부지를 쓴대. 원래 누구 땅이었는데? 여기는 누구 땅이야? 여기네. 누구 땅? 6번 수의자네. 주로, 그죠? 6번 수의자가 갖던 땅은 무슨 부지를 쓴대? 학교 부지를 쓰겠대요. 자, 그렇다면, 봐봐. 6번 수의자는 왜 여기 없을까? 여기 없어, 지금. 1, 2, 3, 4, 5까지 맞고 6번이라는 사람 건 땅이 없어. 지금 환지가 없죠? 왜 없을까? 둘 중에 하나야. 첫째, 토지 소유자가 신청을 했어. 이 6번 소유자가 사실 70평생 농사만 지은 분이야. 여기서 70평생 농사 짓던 분이야. 이분이 뭐라 하죠? 야, 나는 한지 받기 싫다 그럽니다. 아니 왜요? 새로 조성되는 도시 만들어진 땅 드릴게요. 그거 돈 되거든요. 줄게요. 그랬더니 뭐죠? 야, 70평생 내가 농사만 짓다가 이런 도시 만들어지는 여기 있는 땅 받아가지고 내가 거기서 뭘 할 거냐는 얘기죠. 식당을 할래? 내가 거기서 나이트클럽을 운영할래? 내가 거기다 뭘 할 수 있니? 배운 기술은 뭐 밖에 없는데? 농사 기술 밖에 없는 나보고 여기 들어가서 뭘 하라고? 나 그런데 싫어. 그냥 돈 내놔. 돈 받아가지고 이 땅값 받아가지고 옆에 있는 농지 사가지고 그냥 여기서 살란다. 그런 사람도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이런 사람은 뭐다?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의한
환지 부지죠. 토지 소유자가 신청해서 환지를 받지 않겠대. 그럼 저 사람은 뭐죠? 청산금 주고 떠나 보낼 수밖에 없겠죠. 자, 두 번째. 원래는 이 사람도 6번 소유자도 땅을 달라고 그랬어. 땅 달라고 그랬어. 근데 6번 소유자 줄 땅이 뭐로 들어가 버렸어? 학교 부지로 쓸 수밖에 없어. 지금 학교가 없으니까 여기는 학교 부지가 여기에 딱 적당한 장소야. 그러면 사업 시행자가 누굴 찾아간다? 6번 소유자를 찾아갑니다. 가서 뭐라 할까? 당신한테 원래 환지를 주려고 했는데, 물론 줄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죠? 나머지 땅들을 더 줄이면 돼. 그죠? 학교 부지 조금 더 줄이고, 시청 부지 좀 줄이고, 이거 1번, 2번, 9번, 8번, 3번, 4, 5번, 4번, 3번, 주 사람들 조금씩 줄이면 무슨 땅이 남아? 6번 소유자 줄 땅도 조성할 수 있겠지. 그죠? 땅 좀 줄이면 그거 남는 땅 갖고 주면 되잖아.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지금 땅도 면적이 그렇게 큰 것들이 아니야. 더 줄여버리면 거무질만한 땅덩어리에서 값어치가 없어져. 그래서 할 수 없이 최소 60제곱미터는 줘야 돼. 그러다 보니까 땅에 조성된 면적 중에 6번 소유자는 마땅히 줄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 시행자가 6번 소유자한테 뭐라고 할까? 미안하지만 그냥 돈 받고 떠나면 안 될까요? 당신한테 땅을 주려고 봤더니 마땅히 줄 만한 땅이 당신한테는 없어요. 그러니까 돈 받고 좀 떠나시면 안 될까요? 했더니 토지에서 뭐라나? 그러지 뭐. 그러지 뭐. 이게 뭐죠? 동의죠. 그 동의야. 그래서 신청은 자기가 한 집밖에 싫으니까 그냥 돈으로 주세요. 예, 신청. 동의? 마땅히 줄 만한 땅이 없는데 그냥 돈 받고 떠나실래요? 그렇지 뭐. 그러지. 라는 게 동의. 그러면 환지를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토지수의자의 신청 또는 동의에 의한 환지부지장 이렇게 말합니다. 아셨죠? 그런데 문제는 이 6번 토지에 뭐가 있었죠? 임차권자가 있었어. 새 들어온 사람이 있었어. 그 새 들어온 사람의 뭐도 받아야 돼? 동의도 받아야 환지를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왜 굳이 임차권자 동의가 필요할까요? 여기 소유자만 환지 안 받겠다고 떠난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임차권자도 자기도 그래요. 나도 여기 임차권자로서 여기 안 있을래요. 나도 떠날 테니까 그냥 전세보증 주세요. 나도 떠날래요. 그러고 임차권자가 동의를 해야 비로소 환지를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왜 그럴까? 임차권자는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은 여기를 사유수익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 없어? 있죠. 주인은 소유자지만 임차권자는 사유수익권이 있잖아. 임차권자는 사유수익권이 있죠. 근데 사유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임차권자가 갖고 있는데 아직 계약 기간 안 끝났는데 주인 새끼만 떠난다고 떠나버리면 임차권자는 어디가란 얘기야. 아직 임대차 계약 끝나지도 않은데 주인만 혼자 덜렁 떠나버리면 임차권자는 문제가 되죠. 따라서 주인만 혼자 떠날 수 있는 게 아니라 임차권자도 그래요. 나도 환지받는 거 나도 여기서 안 살 거니까 그냥 떠날 거니까 그냥 괜찮아요. 저도 여기 임대차 기간 이제 지금 종료시켜도 괜찮아요. 라는 동의가 있을 때만 그때는 환지를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뜻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6번은 여기 환지가 없다. 그래서 없다. 자, 7번, 8번, 9번 맞죠? 그 다음에 10번 있던 땅 10번 줬고 11번 있던 자리 11번 줬고 12번 있던 자리 12번 줬고 13번 있던 자리 13번 줬어. 제자리 줬어. 그런데 14번 가보죠. 이제 14번이 또 문제네. 14번은 땅 면적이 얼마래? 50제곱미터래. 아까 이 사람들은 100, 200 가지고 있었죠? 이분은 얼마? 50제곱미터. 그럼 50제곱미터 가진 사람 환지 주려면 몇 제곱미터 줘야 돼? 25. 지금 전체를 반을 줄여주는 걸 전제를 했잖아. 그럼 50까지 사람은 25를 줘야 되죠? 여기 25제곱미터짜리 땅이 있어 없어? 없어요. 최소한 60제곱미터 이상은 되도록 쪼개야 될지 25짜리는 땅이 존재하지도 않아. 그럼 이 50까지 사람은 둘 중에 하나야. 첫째는 증환지 할 수도 있어. 작은 땅이니까. 그럼 얼마 늘려주면 돼? 만약에 여기 있는 땅을 하나 준다고 치자. 그럼 여기 하나가 60짜리 준다면 50까지 사람한테는 25만 줘야 되는데 60짜리 주려면 얼마를 더 줘야 돼? 35. 배보다 배꼽이 더 크네. 원래 받는 건 25가지 사람한테 35를 더해서 60짜리 준다. 이거는 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특혜가 될 수 있어. 저렇게 주는 건. 따라서 지나치게 작은 땅은 환지를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미안하지만 네 땅은 너무 적어가지고 새로운 땅을 줄 수 없으니까 너 돈 받고 떠나. 그래서 여러분들 환지 방식을 할 때 종전했던 땅 중에 면적이 너무 작은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은 현 실무에서 한지 부지정 당할 수 있어. 그 사람은 떠날 수도 있다는 거. 그럼 그때 살아남는 방법 하나 있어. 어떤 방법이 있더냐. 우리 책에는 안 써놨는데 더 깊이 들어가면 있어요. 14, 여기 50제 가진 사람 하나 있었잖아. 근데 또 그 옆에 또 얼마 있어? 다른 사람이 또 50제를 가진 사람 있어. 그럼 과수 토지 50자리 몇 명 있어? 두 명 있잖아. 그럼 두 명 걸 합치면 얼마가 되죠? 100. 100을 반으로 찌르면 얼마가 되죠? 50. 아까 20으로. 100까지 나왔지.
즉 요게 두 사람을 공동 소유로 다 줄 수도 있어. 그런 식으로. 따라서 너무 작은 건 둘 중에 하나야. 환지를 부정하거나 아니면 두 사람 걸 합쳐서 하나로 해서 주는 것도 이런 식으로 이거 주는 걸 공동 소유로다가 이렇게 지급하는 거. 공유 지분으로 주는 것도 그것도 가능하다. 방법이 있어. 그래서 과수토지는 환지를 정하지 않아. 또는 과수토지끼리만 몰아서 환지를 주거나 아니면 아예 증환지 해가지고 아까 한 필지 통째로 주되 왕창 늘려주는 거. 근데 그건 특혜이기 때문에 거의 안 한다 그랬어요. 그런 경우는. 하여튼 이런 것들이 과수토지에 대해서는 환지를 정하지 않거나 공유 지분으로 두 사람 걸 합쳐서 하나로 주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아셨죠? 거기까지. 자,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죠? 15, 16, 17, 18입니다. 이 사람들. 누구누구? 15, 16, 17, 18. 이 사람들은 뭘 가지고 있어요, 지금 여기? 뭘 가지고 있어? 주택들을 가지고 있네. 그죠? 그럼 주택을 가진 사람은 새로 사업이 시행되면 뭘 받기를 원할까? 주택을 받기를 원하겠지. 주택 가진 사람은. 여러분들, 도시개발 사업, 자, 한번 물어볼게. 도시개발 사업은 건축공사일까요? 토목공사일까요? 무슨 말이지 또? 건축공사는 뭐고 토목공사는 뭐야? 건축공사는 건축물 짓는 거. 토목공사는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대지를 조성하는 거. 이거야. 자, 우리 대학교도 한번 볼까요? 이제 기본 상식으로 정립하는 거야. 대학교도 가보면 이과에 건축과가 있고 또 무슨 과가 있어? 토목학과가 있어. 대학마다 건축학과가 있으면 무슨 과가 있다? 토목학과가 꼭 같이 있습니다. 그럼 건축학과하고 토목학과는 뭐라는 얘기야?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건물을 짓려면 뭐부터 만들어야 돼? 대지를 조성해야 되죠? 이 대지 조성은 누가 한다? 토목학과 출신들이 하는 거야. 그리고 거기다 건물 짓는 건 누가 하는 거고? 건축학과 출신들이 설계도만 그리는 거고. 아셨죠? 둘이잖아. 그러니까 대지 조성하고 건축물 건축학으로 뭐다? 전혀 성격이 다른 겁니다. 자격증도 다르잖아. 그래서 토목기사 자격증 따로 있고 건축기사 자격증 따로따로 줍니다. 맞죠? 그러니까 일단 그럼 도시개발 사업은 원칙이 토목공사냐 건축공사냐 이겁니다. 다시 말하면 도시개발 사업이라는 게 땅을 싹 까먹여 가지고 이렇게 땅을 만들어서 조성해 주는 거냐 아니면 건물까지 다 지어주는 걸 하는 거냐 이 얘기입니다. 어떤 거죠? 토지 조성이 원칙입니다. 도시개발 사업에서 아까 수용 방식도 마찬가지야. 수용 방식도 하면 어떻게 하죠? 이건 상식으로 알아둬야 돼. 종전했던 땅을 보상비 주고 다 사들였잖아. 그럼 사업 시행자가 싹 까먹고 뭐죠? 대지를 조성하는 겁니다. 대지 조성하는 거야. 그러면 각 필지마다 뭐가 넣어 있는지 알아? 땅. 땅이 다 조성됐잖아. 그럼 여기 뭐 있었죠? 도로 같은 거 만들어져 있잖아. 그리고 각 필지마다 뭐 있는지 아십니까? 전기시설, 가스시설, 통신시설, 지역난방시설, 상하수도시설이 각 필지마다 이미 다 조성돼 있어. 그게 뭐한 거야? 그게 대지조성 사업이야. 땅 속에 그 시설들을 다 깔아가지고 그 하나하나 필지마다 그게 다 들어와 있어요. 그럼 그 들어온 선들이 있을 거 아니야? 선? 그게 볼록하게 이게 올라옵니다. 하나의 대지 있죠? 대지 안에 평면으로 본다면 이게 대지조성 평면이야? 그럼 땅 속으로다가 전기시설, 가스시설, 통시설, 지역난방시설 들어왔죠? 그걸 가운데다 다 몰아가지고 그만큼 볼록하게 이렇게 올라와. 요 정도 올라와요. 그럼 이렇게 올라오게 그럼 조성해놓고 거기다가 비 같은 거 맞으면 안 되잖아. 눈 같은 거 맞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뭐 한다? 어디 가보니까, 뭐라는 게 왜, 큰, 뭐라는 게 우리, 뭐, 김장 같은 거 할 때 그 담그는 큰 통. 있잖아. 그 플라스틱으로 된 큰 통. 그 빨간 거. 그걸 거꾸로 뒤집어 앉아가지고 거기다 씌워놨어. 왜? 물 들어가면 안 되잖아. 요소는. 그러니까 그런 선들이 다 들어오는 거. 위를 이렇게 뚜껑식으로 만들어가지고 씌워놓거나 아니면 비닐이 있죠. 비닐로 그걸 푹 싸가지고 그걸 끈으로 다 이렇게 묶거나. 각 필지마다 그게 다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여기까지가 무슨 사업이다? 대지조성 사업이라는 얘기야. 거기까지가 대지조성이야. 도시개발 사업은 원칙이 거기까지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럼 그렇게 대지조성이 끝났잖아. 그럼 이제 그걸 뭐죠? 수용방식에서는 그걸 분양하는 거야. 그걸 분양하는 거야. 그럼 그 땅을 산 사람이, 분양받은 사람 있죠? 그분이 뭐 한다? 구에다가 건축물은 지가 올리는 겁니다. 따라서 도시개발 사업은 그렇게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상태까지 대지조성까지 하는 게 끝이지 건물까지 지어주는 건 원칙적으로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건물은 누가 짓는다? 분양받은 사람이 지가 알아서 거기다 건물을 짓는 겁니다. 그래서 어딘가가 저기 고잔지역이라고 했어요. 고잔지구. 고잔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네, 저기 안산. 안산이라고 했죠? 그 안산에 가보면 거기 고잔지구라고 있습니다. 누가 만든 거냐? 수자원공사가
그 바닷가 옆에 수장호수가 쭉 있는 그 바다, 그 고잔지구에다가 신도시를 건설했습니다. 거기 고잔지구야. 제가 거기를 강의를 나갔었는데, 고잔지구. 거기에 가장 큰 문제점 뭐더냐? 또 실무로 들어가. 가장 큰 문제점. 아파트는 얼마 없어, 부지가. 대부분이 뭐가 많이 깔은 줄 알아? 상가 부지. 아파트 부지는 뜨문뜨문 있어. 아파트들은. 상가들은 쫙 상가 부지들이야. 그럼 문제가 되는 게 뭐죠? 자, 이제 상권 부서. 아파트들이 많은 데가 장사가 잘 돼요. 상가들이 많은 데가 장사가 잘 돼. 아파트가 많아야 거기 누가 있어? 수유자들이 있는 거지. 그 사람들이 나와서 음식을 먹거나 뭐 사먹거나 그럴 거 아니에요. 아파트 규모가 작으면요. 뭐도 없다? 상권이 활성화가 될 수가 없어. 따라서 일정 규모 이상 되는 아파트 단지가 조성돼야 상가가 어느 정도 조성되면 이 장사가 된다. 이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상권 분석할 때 아파트 주변에 수요 분석 먼저 해. 아파트가 어느 정도 이제 사람들이 입주하는지 그에 따라서 여기 상가들이 얼마나 있는지 그걸 분석해야 돼. 상가가 적으면 적을수록 그 상가들은 값어치가 낮아지는 거야 높아지는 거야. 자, 아파트가 여기 1만 세대가 들어와 있어. 여기 상가가 조성돼. 그럼 상가 조성되는 이 상가가 커야지만 장사가 잘 되는 거야? 작아야지 장사가 잘 되는 거야? 작아야죠. 상식이야. 지금 생각해봐. 왜? 작다는 얘기는 상가가 부족하다는 얘기죠. 그럼 부족하면 뭘 차리든지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와서 먹을 수 있잖아. 근데 아파트는 집골이 많은데 상가는 이따만하게 크게 한 수백 개를 만들어놨어. 그럼 뭐하죠? 팔이 날릴 수밖에 없어. 고잔지구가 그게 문제였던 거야. 아파트들은 몇 개 안 만들어놓고 상가들만 분양을 쫙 분양해놓으니까 거기 상가 만들으면 뭐해. 손님들이 있어야지. 이렇게 하루에 손님 5명, 6명 오는데 뭐 그 죽으라는 소리지. 그 장사하라는 소리야? 수자원공사가 싸가지 없이 거기를 그따위로 개발했습니다. 그럼 이제 그럼 또 물어보자. 왜 그렇게 개발했을까 그럼? 왜 아파트는 얼마 안 되고 상가만 많이 분양했을까? 이유가 뭐였을까? 그런 기본 바탕을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런데 상권 분석을 할 수 있고 장사하는 거 찾아갈 수 있어요. 이게 잘 될까 안 될까? 자, 왜 그랬을까? 응? 유동인구가 많아서. 근본 원칙은 어디에 있냐면 아파트 부지는 비싸게 못 받아. 사업 시행자가 누구라 했죠? 수자원공사. 그럼 수자원공사는 수익을 많이 내려면 땅을 비싸게 팔아야 수익이 많이 날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아파트 부지는 비싸게 받는다? 비싸게 못 받는다? 비싸게 못 받아. 왜? 사업계획 승인 내줄 때 그 가격도 봅니다. 그래서 분양가가 너무 비싸? 사업계획 승인 안 내줍니다. 야, 무슨 놈이 여기 아파트 이렇게 비싸게 받아? 아니, 안 돼. 안 내주거든. 그러니까 아파트 부지는 정책적으로 국가에서 가격을 다운시켜버려. 비싸게 못 받게. 그래야 뭐 할 수 있어? 분양받은 그 아파트 건설업자가 아파트 지을 때 땅을 싸게 받아야 분양가가 뭐에 낮출 수 있지. 땅값이 비싸게 사버렸으면 나중에 건설공사비하고 합치면 분양가는 한참 올라가죠. 그래서 아파트는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싸게 받게 합니다. 그리고 옛날에 아파트 분양할 때 보시면 여러분들 평형에 따라서 아파트가 분양가가 다르죠. 어떻게 비싸? 똑같아? 평당 얼마? 그 단가가 똑같아? 분양가가? 달라요. 작은 거는 분양가가 더 쌌었고 큰 대형 아파트는 분양가 훨씬 더 비싸. 평당 가격이 달랐어요. 요거는 평당 500만 원이나 작은 것들은 이건 평당 큰 건 700만 원 이렇게 받아요. 왜? 부자들한테는 조금 더 비싸게 받아도 되고 가난한 사람들한테는 이 작은 거야. 그 사람 돈 싸게 받아라.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가지고 분양을 하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파트 땅값은 어쨌든 주거 기능이니까 이건 좀 싸게 받자는 얘기야. 그럼 여기서 싸게 파는 것만큼 좀 손해봤잖아. 어떻게 보면 뭐 꼭 손해라 갈 수 없지만 어쨌든 이익이 죽었잖아. 그 이익을 어디서 내라는 얘기야? 상가 분양하는 데서 거기서 돈 내라는 얘기야. 그럼 어차피 여기는 아파트 부지, 여기는 상가 부지 이렇게 됐잖아. 그럼 아파트 부지는 사업 시행자인 수자원공사가 좀 싸게 팔고 건설업자들한테 싸게 팔고 여기 상가 부지는 좀 비싸게 팔아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면 아파트 부지를 많이 조성해야 돼? 상가 부지를 많이 조성해야 돼? 고지를 한 거야. 상가 부지를 그래서 많이 만든 거야. 그것도 어느 한도지 그렇게 만들어도 좀 생각을 해서 여기 아파트가 총 몇 세대 지을 거니까 그에 따라서 상가 규모는 요 정도가 적당하다는 게 나와 있는데 그게 원래 대략 나오거든요. 그게. 근데 상가 부지를 원래 할 것보다 두 배 이상을 더 만들어 버렸으니 상가 분양 받아가지고 상가 졌더니 어떻게 돼?
남아도니까 상가들이 남아도니까 사람들은 작고 그죠? 올 사람 손님들은 적은데 상가들만 왕창만 늘어났으니 장사가 되느냐고 안 됐잖아요. 거기 상권이 거의 10년 동안 두고 버렸었어. 상권이 보통은 신도시 만들면 상권이 형성되는데 몇 년 걸린다고 하시는지 아세요? 통상 일반적으로 대략 몇 년. 여기 신도시 만들었잖아요. 우리 여기 남양주시 여기 상가가 어느 정도 제자리 잡으려면 몇 년 정도 걸린다 그래? 통상 여기 집팔년 걸렸어? 뭐 다 지역마다 달라. 상가가 적으면은 금방 활성화되고 상가 너무 많으면 그렇지 한참 걸릴 때고 그런 것도 있어. 그런데 통상은 약 3년 정도를 내다봅니다. 3년 처음에 신도시 만들어지고 여기 상가들이 들어차기 시작하잖아. 그럼 사람들이 입주 시작했고 상가 들어차고 그러면서 장사가 시작되잖아. 그때 상권이 활성화되려면 최소한 3년 정도는 지나야 상권이 활성화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상가 분석에 보면 또 옛날에 이런 내용도 있어요. 상가 처음에 살 때 여기 고분양가잖아. 그러면 상가 사지 말래. 들어가지 말래. 내버려 두래. 그 언제 들어간다? 3년 후에 들어가래. 왜? 3년 되면 망해서 내놓는 사람이 있대. 버티게 버티다가 왜? 아직은 상권이 활성화 안 됐으니까 아직 입주도 다 안 됐고 초기이잖아 아직. 이제 입주수 이제 시작되고 있고 상가가 이제 활성화 되는데 자금이 있어야 여력이 있어야 계속 버티지 좀. 한 3년 더 가면은 돈 될 것 같아. 장사 될 것 같아. 근데 지금 3년 동안 쓴 돈이 뭐야? 빚 딱 끌어다 가지고 들어서 다 돈 쳐버렸고 더 이상 빚도 끌어들일 데도 없어. 더 이상 돈이 나올 데가 없어. 그럼 뭐 하는 수밖에 없어? 팔아야죠. 그죠? 그때 가서 그렇게 해서 망해서 나오는 사람들이 꽤나 되니까 그때 가서 분양가보다 더 싼 가격으로 받으면 된다라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게 꼭 적용되는 건 아니고 하여튼 상권 분석할 때 중에 하나가 여기가 너무 고분양가고 여기 상권이 그렇게 활성화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다? 그럼 초기에 분양 받지 말고 꼭 사고 싶으면 기다렸다가 한 3년 지나면 망해서 나오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때 그거 사라 뭐 이런 것도 상가 분석하는 것에 내용이 있는데 어쨌든 한 3년 정도는 지나야 상권이 활성화돼. 근데 그 고전지구는 3년이 아니라 10년 지나도 활성화가 안 됐었습니다. 왜? 워낙 상가들이 많아. 그러다 보니까 차를 타고 쭉 지나가잖아요. 빈터가 한두 개가 아니야. 상가 건물 지은 거 몇 개 없어. 전부 다 뭐야? 그럼 빈 공지야, 공지. 그럼 도시개발은 끝난 거야, 끝난 거야? 끝났어. 왜? 땅을 분양하는 순간 도시개발은 끝난 거야. 그럼 그 땅을 산 사람들이 거기다 뭐 해야 된다? 건물은 지가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10년이 지나도 활성화가 안 되니까 건물 저 안 짓는 거야. 그러니까 땅만 사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냥. 왜? 주변에 좀 상권이 활성화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때 가서 지어야지. 괜히 일찍 져가지고선 손님도 없는데 일찍 져버리면 공사비만 들어가고 공사비 들어간 거 이자만 내다보면 또 망하는 거잖아. 그래서 건물을 못 짓고 10년이 돼도 그는 빈 터가 한두 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따라서 도시개발 사업이란 이제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 도시개발 사업이라는 건 뭐 하는 게 도시개발 사업이다? 건물까지 져주는 게 아니고 토지를 조성해가지고 각 필지별로 그걸 분양하는 것까지 끝나면 도시개발 사업은 끝나는 게 그게 원칙이라는 얘기야. 지금 원칙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토목공사지 도시개발 사업은 토목공사지 건축공사가 아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더. 그럼 땅을 분양받았잖아. 이거 내가 짓고 싶은 거 아무거나 줘도 될까? 여기 봐봐. 여기. 이 상가 분양받은 사람. 이 땅 사가지고 건물 줬을 거 아니야, 이 건물. 그죠? 여기 들어온 업종들. 업종 있잖아. 이거 이 땅 주인이 건물 져가지고 업종 아무거나 막 이 업종 들어온 걸까? 안 돼. 도시개발 사업에서 건물 짓는 것들 있잖아. 이거는 각 필지별로 다 정해져 있으니. 여기 건폐율 용적률이 정해져 있잖아. 그럼 건물 규모 어느 정도 짓는다 정해져 있어. 그중에 업종이 여기는 무슨 업종 무슨 업종 무슨 업종 무슨 업종 무슨 업종만 들어와야 돼. 나 다른 업종 안 들어와. 옆에 있는 땅 여기는 이런 업종 이런 업종 이런 업종 이런 업종만 들어올 수 있어. 아무거나 들어오면 안 돼. 이걸 다 규제했어. 각 필지마다 그게 다 규제됩니다. 아무거나 짓고 싶다 짓는 거 아니야. 왜 그럴까? 이게 상가로서 도시 기능을 수행하려면 각종 다양한 업종이 들어와야 되잖아. 그죠? 만약에 여기 장사가 제일 잘 돼. 식당이 치고 잘 돼. 그럼 여기 전부 다 상권이 만들었더니 200개가 다 식당이야. 그럼 어떡하자는 얘기야. 꼬맹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갈랬더니 병원이 없어. 뭐만 있고. 식당들만 다 들어있고. 그럼 애들 아프면 어린이들 가라는 얘기야.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다양한 업종이 들어오시도록 그걸 업종을 다 정해줘요. 요 필지에는 이런 업종이 들어온다. 요 필지에는 이런 업종 정해져가지고 그것만 들어오게끔 하지. 아무거나 함부로 들어올 수 없어. 어때요? 그래서 분양가는 땅까지만 분양하고 건물 짓는 건 그 분양받은 사람 자기가 지어야 되지만 그것도 마음대로 짓는 게 아니라 업종들을 정해줌으로써 여기는 다양한 업종이 들어오시도록 그렇게
법적으로 그렇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야 다양한 신도시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맞죠? 자, 그렇게 길자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더냐? 그렇게 해서 장사 들어왔더니 그 업종이 장사가 너무 안 돼. 망하잖아. 그럼 뭐 해야 되죠? 예, 그때는 용도 변경이라는 걸 한 거야. 그때 가서. 이 장사 갖고는 도저히 안 되니까 이거 용도 좀 이거로 바꾸려고 합니다. 용도 변경 시청에서. 그 다음에 시청에 가서 용도 변경 해가지고 다른 업종으로 들어오면 된다. 아셨죠? 그때부터는 조금씩 변화가지만 처음에는 정해진 대로만 업종이 들어오지. 함부로 지을 수는 없다. 아셨죠? 이런 것들이 그렇게 아무거나 진다고 중공 검사 나중에 안 내. 중공이 사용승인 안 내줘요. 사용승인 안 내죠. 그러니까 업종이 정해진 것만 들어온단다. 그렇게 해서 이런 도시가 만들어진다. 이해됐죠? 이런 배경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나중에 상가 같은 거 분양받고 할 때 그런데 참고하는 얘기죠. 자, 이제 마지막 뭐로 나오죠? 이거 15, 16, 17, 18은 뭘 갖고 있었죠? 건물. 예를 들면 주택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야. 그럼 이분들은 나중에 받는 걸 땅을 받기를 원해 주택을 받기를 원하겠어? 주택에 사는 사람은 주택을 받고 싶겠죠. 그죠?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만들어준다? 15, 16, 17, 네 사람을 요 필지를, 요 땅, 요 땅을 여기다 이렇게 조성해가지고 요걸 뭐 한단다? 아파트를 줘요. 아파트 줘가지고 여기 있는 사람한테는 몇 동 몇 호, 이 사람한테는 몇 동 몇 호, 이분한테는 몇 동 몇 호 이렇게 줄게.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가진 자에게 뭘 준단다? 이렇게 구분 건축물을 주는 것. 이런 건축물을 뭐라 본다? 아파트 같은 걸 뭐라 그래요? 구분 건축물이라고 그래요. 구분 건축물. 자, 여러분들 집합건물법 배우나? 집합건물의 소음이 관리하는 법률. 원래 신법에 들어가던 거야? 집합건물법이?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민법에 저기 관련된 법에서 아마 있을 거야. 집합건물법 있어요. 나중에 뭐 할 때도 나고 등기 할 때 그 등기도 일반 등기하는 게 있고 저 집합건축물법에 따른 등기하는 게 따로 나눠지거든. 그때 이때 이 아파트 같은 걸 구분 건축물이라는데 이 아파트 져가지고 이 사람한테는 몇 등 몇 호, 이분한테는 몇 등 몇 호, 이분한테는 몇 등 몇 호 이렇게 주는 걸 이걸 뭐라 부른다? 이걸 입체 환지를 합니다. 그냥 환지가 아니라 입체 환지. 그럼 환지는 원래 두 가지가 있죠. 아까 뭐 주는 거? 땅을 땅으로 바꿔주는 거. 땅을 막땅으로 바꿔주는 걸 뭐라 할까? 평면 환지라고 그래. 무슨 환지? 평면 환지. 반면에 이런 토지나 또는 건축물을 가졌던 사람에게 이런 아파트 같은 구분 건축물을 주는 걸 뭐라 부른다? 입체 환지. 그럼 평면 환지는 뭐죠? 땅을 땅으로 주니까 평평하잖아. 땅 대신에 땅으로 주니까 평면 환지야. 반면에 땅에다 아파트를 지면 뚫록 올라왔잖아. 무슨 모습이야? 입체적인 모습을 띄었다. 그래서 이런 걸 입체 환지라고 한단다. 아셨죠? 그래서 평면 환지가 원칙이고 입체 환지는 예외적인 겁니다. 이건 예외적으로 이렇게 주는 것도 가능하다. 그래서 아까 말한 꼭 땅으로만 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아파트까지 지어주는 이런 도시개발도 있습니다. 어디가 있었냐? 다산 있죠? 다산 개발은 땅으로 준 것보다는 아파트 지어준 게 훨씬 더 많아. 사실은. 그래서 다산 신도시개발은 사실은 입체한지 성격으로 한 것이 훨씬 더 많다. 그런 경우도 있다. 하여튼 참고적으로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도록 합니다. 이런 걸 무슨 방식을 한다? 환지 방식은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것. 이 개념 정리를 지금 설명한 것들을 잘 이해를 해야 나중에 이제 그 세부적인 내용에 들어갔을 때 말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셨죠? 자, 도시개발 채권에 관한 건 지금은 설명 안 할게요. 요 정도만 하자. 자, 이제 마지막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전체적으로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것만 우리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죠. 자, 이제 무슨 법으로 넘어간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거 공부 안 하고 싶어. 실무에서는 중요해. 왜? 재개발, 재건축이라는 게 나오니까. 그런데 공부할 때는 제일 복잡해. 올해 33회 시험 문제에서도 정비법 6문제 나는데 그중에 4문제가 손을 못 대는 문제였었어. 그럼 뭐한다? 공부했거나 안 한 사람이나 똑같아. 뒤지락 열심히 공부한 사람도 점수 안 나고 어차피 안 한 사람도 어차피 안 나오고 둘 다 똑같아. 왜? 시작도 없이 문제를 깊이 내가지고 어렵게 내가지고 가진 나라 정비법이라는 법 자체가 어렵거든요. 그 어려운 법에 대한 첫 문제도 무지하게 깊이 나가지고 여러분들 풀지도 못할 수 있는 깊이 내용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가지고 사실은 처음부터 일찌감치 포기했던 사람이 더 이득이야. 왜? 그 시간 동안에 다른 것도 공부했으니까. 어차피 해도 못 풀고 안 해도 못 푼다면 안 하는 게 좋고 그 시간 절약해서 기회비용으로 다른 거 더하면 되잖아. 여러분들 학교를 시간에 기회비용이라고 배우시죠? 썬크 코스트 매물비용 또는 기회비용이라고 하잖아. 여기다 투자할 시간에 다른 걸 했다면 더 이익이 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 있잖아.
이것도 여기다 투자하니 짜는 짜는 공부 더 하지. 그렇게 쓸 만큼 이놈은 정비법은 개떡 같은 내용입니다. 되게 어려워. 근데 실무에서는 재개발 지원 추계 관련된 건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계속 부딪혀. 그죠? 그러면 어느 지역에 재개발 지원 추계한대. 그리고 그 앞에다가 중개업소 차리면 손님들이 찾아오셔요. 묻잖아. 지금 사업이 어디까지 진행됐어요? 지금 이거 사도 돈이 될까요? 뭐 이런 거 묻잖아. 상담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해야죠. 그럼 무조건 모르니까 저쪽 다른 집 가보세요. 그럼 뭐 지금 팔이 날리지. 뭐 장사겠냐? 그러니까 설명을 하려면 재개발 지원 추계에 관한 사업 시행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전반적인 흐름은 알아야 되고 중요한 것들 몇 가지는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 그래서 조금 벅차지만 지금은 공부할 수 있는 데까지 해놓고 나중에 가다가 시간에 쫓겨서 도저히 여기까지 못 보겠다. 그러면 여섯 개 법률 중에 제일 먼저 포기하는 게 무슨 법이다? 이겁니다. 도심에서 추가한 전법. 예, 감당이 안 돼. 도대체 여섯 개 법률 다 벌렸더니 돌아버려. 뭐부터 뺀다? 일단 전비법부터 생략하고 그냥 이건 포기하자. 이렇게 가는 경우가 많아. 그러나 처음부터 포기할 필요는 없어. 아는 데까지는 해놔야 나중에 쉬운 것들은 그래도 나만 풀어야 되잖아. 그래서 이게 제일 먼저 빠진다. 두 번째는 뭐가 날아가죠? 두 번째 빼면 농지법. 근데 농지법도 두 문제 나지만 그렇다고 날릴 필요는 없어. 몇 개만 맞추면 돼? 하나만 맞추면 되잖아. 두 문제 중에 하나를 맞춰야 될 거 아니야. 그럼 하나 뭐만 맞으면 된다? 개정된 거. 작년에 법이 개정되고 올해 4월 달하고 7월 달에 현재 시행되고 있는 거죠. 이거 올해 시험 문제에서 내가 뭐랬죠? 개정된 내용 반드시 한 문제 난다 그랬어. 근데 올해는 개정된 내용이 한 문제가 아니라 두 문제가 나버렸어. 다 났어. 첫째는 뭐가 났죠? 농업진흥지역. 외의 지역에다가 뭘 지정할 수 있다? 거기 있는 땅 중에 주말 체험 영농 농지라는 게 있어. 법률용어로 뭐라고? 주말 체험 영농 농지. 우리말로 뭐라죠? 주말 농장. 그러니까 이런 영농하려고 땅, 이거 천재부터 미만 되는 땅 조그만 거 사가지고 거기다가 고추도 심고 거기다 상추도 심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재배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걸 주말 체험 영농 농지라는데 면적이 천재부터 미만만 취득합니다. 그거 어디서만 취득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뀌었더냐? 농업진흥지역이라고 해서 농사만 전담으로 짓는 지역.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에서만 이제는 주말체험 용농농지를 취득할 수 있지. 농사만 전담으로 짓는 지역에 있는 농지들 있죠? 농업진흥지역 안에 있는 농지. 이거는 주말체험 용농농지로 취득할 수 없도록 법이 개정됐습니다. 그게 이번 79번 문제가 고개 났었습니다. 따라서 딴 거 없어. 농업진흥지역 내에 있는 농지에 농지 주말체험 영농농지 취득할 수 있다? 땡 틀린 문장이야.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 중에서만 주말체험 영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이렇게 써야 되는데 내에 이렇게 써가지고 틀린 문장. 이게 정답이었었죠. 그러니까 개정된 내용이 정답이라는 얘기야. 그거 하나만 알아도 돼. 근데 하나 더 났다고 했죠? 어느 자라? 농지 대장이 시험 문제 났어요. 뭐가? 농지 대장. 옛날에 뭐라 부르던 거냐? 농지 원부라고 부른 거 있었어. 근데 농지 원부라는 걸 뭐로 바꿨어? 농지 대장이라고 바꿔놓고 그 농지 대장에 관한 내용을 이번에 시험 문제 냈습니다. 근데 설마 거기까지는 안 들어갈 줄 알았어. 맨 마지막 쪽에 있어서. 근데 이번에 그것도 시험 문제 났거든. 근데 우리 강의할 때는 농지 대장은 설명 한 번도 안 했었습니다. 어차피 거기까지는 안 날 줄 알고. 어디서 설명했느냐? 저 제주도에 북도교통부 연수원이 거기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강의가 가지고 설명하다가 농지에 관한 설명하다가 농지 원부하고 농지 대장하고 어떻게 다른지 그 비교점을 갖다 거기서 설명을 다 했더니 그게 여기서 시험 문제가 그게 다 나버렸어. 그래서 시험 공부 안 하는 사람들한테는 가르치고 시험 공부 안 하는 사람들한테는 설마 거기까지는 안 날이래 해가지고 설명 안 했더니 하여튼 났어. 어쨌든 두 문제 중에 하나는 그것만 갖고도 아까 주말처럼 영농 농지만 맞춰도 되잖아. 하나 맞췄잖아. 내년도 뭐 한다? 분명히 지금 개정된 거 이게 내년도 100% 시험 문제는 하나는 꼭 날 겁니다. 아셨죠? 두 개가 다 난다고 장담은 안 해. 그러나 개정된 데서 한 문제는 꼭 날 겁니다. 그럼 개정된 거 공부하는데 어느 정도만 공부하면 될까? 한 시간만 공부하면 돼. 한 시간도 필요 없어 사실은. 개정된 것만 딱 정리하면 한 시간도 안 걸려. 그것만 정리를 해두라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시간에 복잡해가지고 다 모를 것 같으면 그것만 정리하고 시험장 가자는 얘기죠. 그럼 시험 보기 전까지 계속 그것만 볼까? 그럴 수는 없어. 왜? 나중에 여러분들이 실무하려면 뭐도 다뤄야 돼? 농지도 다뤄야 돼. 그죠? 특히 이쪽 남양주시 쪽은 뭐야? 아직 개발 이제 진행 중이잖아. 그럼 개발이 주로 어떤 걸 개발하죠? 농지를 까먹게 하거나 아니면 임야를 까먹게 해가지고 개발했거든. 그럼 농지 관련돼서는 여러분들이 모르면 나중에 농지와 관련된 영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농지법에 있는 내용은 이래저래 공부를 하셔야 돼. 그래놓고 현미에 가까웠을 때는 전부 다 공부하는 게 아니라 농지법 중에서 개정된 내용만 골라서 정해라. 그래도 한 문제는 충분하다. 아셨죠? 그래서 그때 그거 보도록 하면 되고. 그러면 전비법이 제일 먼저 포기하고 그 다음에 농지법 중에서는 개정된 내용만 보자. 이래도 된다. 야. 자, 나머지들은 포기하는 건 안 될 것 같아. 나머지는 봐야 될 것 같아. 근데 어쨌든 이건 포기하기 전에 전반적인 흐름은 알고 중요한 것들은 정리하도록 하자. 자, 그럼 보죠. 그러면 제일 먼저 뭐부터 나온다? 용어정의. 어디든지 제일 먼저 법률마다 뭐겠죠? 용어정의. 몇 문제 날까? 요새 약 한 문제 정도가 용어정의에서 출제됩니다. 그래서 용어정의라 좀 많지도 않아. 딱 정해져 있어 몇 개. 그러니까 분량 안 돼. 그러니까 이건 꼭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아셨죠? 첫 문제 영순이니까 용어정의 기억하자. 자, 본론 내용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우리나라에서 전비사업이라는 거. 이 전비사업이 뭐죠? 전비사업이라는 게 건축물들이 도시가 만들어지고 나서 세월이 흘러버리면 이 건물들이 뭐 된다? 노후 불량화 된다고 그래. 노후 불량 건축물들이 이렇게 밀집이 됩니다. 건물들이 오래 낡아빠져가지고 이제 제대로 도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런 낡아빠진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에서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여기를 철거하고 새로 이렇게 쌈박하게 새로 짐으로써 도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사업을 무슨 사업을 한다? 전비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전비사업이 뭐냐?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에서 도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사업을 무슨 사업을 한다? 전비사업. 쉽게 말하면 낡아빠진 건물들 다 철거하고 그래서 건물 새로 짓는 것. 그래서 도시 기능을 회복하는 걸 전비사업을 하자. 그럼 전비사업은 몇 가지가 있을까? 원래 전비사업은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첫째는 주거 환경 개선 사업. 두 번째는 재개발 사업. 세 번째는 재건축 사업. 여러분들이 아는 건 재개발 사업하고 재건축 사업은 많이 들었죠? 그런데 재개발 재건축 말고 또 하나 뭐 있다? 주거 환경 개선 사업. 그럼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은 주로 어디서 시행되죠? 바로 이런 달동네. 이런 산자락 바로 밑에 있는 달동네들 있죠? 이런 지역들. 이런 데서 주로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즉 달동네에서 시행되는 사업 하면 뭐가 떠오른다? 주거환경 개선사업. 그다음에 허름한 동네. 주택가 그런 데인데 건물들이 다 낡아빠졌어. 그럼 허름한 동네는 뭐가 시행된다? 재개발 사업. 또는 이런 상가들이 낡아빠진 이런 지역도 재개발 사업. 그럼 재건축은 주로 아파트, 공동주택이 밀집된 지역. 공동주택이 밀집된 지역. 그런 데서 아파트가 바로 재건축 사업. 그래서 사업의 세 가지 성격을 간단히 정리한다면 자, 달동네에서 시행되는 건 무슨 사업? 주거 환경 개선 사업. 허름한 동네에서 시행되는 건 재개발 사업. 아파트 단지에서 시행되는 건 재건축 사업. 이게 여러분들의 사업의 성격을 일단 그렇게 먼저 정리를 해놓고, 아셨죠? 들어가는데. 그렇다면, 제일 먼저 전비 사업을 시행하려면 뭐가 수립된다? 기본 방침이라는 게 수립됩니다. 말은 되게 길어. 도시 및 주거 환경 전비 해놓고 뭐다? 기본 방침. 누가 수립하더냐? 국토교통위원회 수립합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전비사업은 이렇게 하라 라는 큰 흐름만 정하는 게 기본방침이야. 그럼 이 기본방침을 보고 관악위의 장들, 자 우리 관악위의 장 하면 또 몇 명이야? 관악위의 장 6명 누구누구? 특, 광, 특시, 특도, 시장, 군수. 이 중에 누구만 빠지더냐? 맨 마지막 군수 시골영감님은 빼고 군지역을 수립 안 해. 군지역을 뺀 나머지 도시죠. 어디 어디? 특광, 특시, 특도, 시. 이 다섯 군데. 거기서 뭘 수립한다? 도시 주거환경 전비 기본계획이라는 걸 수립합니다. 어디만 빼고? 군지역만 빼고 군수만 빼고 나머지 장들 있잖아. 그 특광, 특시, 특도, 시장. 이 다섯 명이 도시 주거환경 전비 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저게 뭘까? 우리 남양주시도 수립돼 있어요. 여기 남양주시에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들이 있어 없어? 있죠. 여기는 대부분이 아파트 그래도 새 것들이야. 여기는 별로 없는 것 같아. 우리 호평동에도 노후 불량 건축물이 있는데 있나요? 있어요? 호평동에도? 옛날에 지은 집. 옛날 오래된 거. 이렇게 지금 조성되기 전에 옛날부터 있던 지역. 있었나? 그런 지역이 무슨 사업이다? 재개발이던 아파트에 있었으면 재건축이든 그렇게 하겠죠. 그럼 노후불량 건축물이 어디에 있지? 우리 남양주시 봤더니 여기가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다. 여기도 밀집되어 있다. 여기도 밀집되어 있다. 이런 지역들 있잖아. 이런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을 장차 우리 남양주시에서는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 건지 미리 계획을 수립해두는데 그 계획을 뭐라 부른다?
기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양주 씨의 노후불량과 처분이 밀집된 지역이 어디고 그런 데를 장차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겠는지 어떻게 정비하면 좋을 건지 그 계획을 미리 수립해 두는데 그 계획을 무슨 게 기본 계획을 수립되죠. 그럼 봐봐. 여기도 노후불량과 처분, 여기도 노후불량과 처분, 여기도 노후불량 이렇게 밀집돼 있어. 그럼 이런 지역을 뭐라고 부르더냐? 정비 예정 구역이라고 표현합니다. 무슨 구역? 정비 예정 구역. 장차 정비 사업이 시행될 예정 구역이라는 얘기야. 그럼 정비 예정 구역이 이렇게 세 군데가 있는데 이 중에 어디가 제일 심각할까? 여기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이게 붕괴 우려가 있습니다. 너무 오래돼가지고. 그럼 붕괴될 때까지 기다려야 돼? 붕괴되기 전에 부수고 새로 지어야 돼? 새로 지어야 되잖아. 그럼 여기다 뭐 지정한다? 정비 구역이라는 걸 지정하는 거야. 그래서 거기를 뭐 지정한다? 정비 구역. 그럼 정비 구역이 지정되면 그래서 뭐 한다? 정비 사업 시행에 들어가는 거야. 도시개발 구역이 지정돼야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듯이 여기서는 정비 구역이라는 걸 지정해 놔야 그 안에서 재개발 재건축이다 이런 정비 사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노후불량과 처분이 밀집된 지역 중에 여기가 정비 예정 구역 중에 제일 심각한 지역 여기다 뭐부터 지정한다? 정비 구역을 지정합니다. 그럼 정비 구역 지정하기 전에 계획을 수립해요. 그 계획이 무슨 게? 정비 계획. 왜? 요 정비구를 지정하고자 하는 이 지역을 진짜 이렇게 정비하겠다. 여기다 건물은 이런 식으로 질 거고 건폐율 몇 프로, 용적률 몇 프로 여기는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그걸 가지고 마음에 들으면 정비구역을 지정합니다. 그래서 정비계획을 먼저 수립하고 정비구역 지정이 그 다음에 이루어져요. 이제 정비구역이 지정되면 이제 뭐 해야 돼? 정비사업 들어가야 되잖아. 그럼 제일 먼저 뭐부터 한다? 누가 정비사업을 시행하지? 사업시행자라는 걸 정해야죠. 그럼 여기서 제일 중요한 사업시행자가 누굴까? 바로 정비사업 조합입니다. 근데 조합은 두 가지밖에 없어. 재개발 조합하고 재건축만 조합을 설립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조합이라는 게 없어요. 왜? 거기는 달동네라 그랬잖아. 그럼 달동네를 사업을 시행하면요. 거기서 나오는 수익이 더 많을까? 돈 처벌하는 게 더 많을까? 예, 달동네는 돈 처벌하는 게 더 많아. 왜? 달동네 가보세요. 도로니 상하수도니 공원이니 학교니 다 개판이잖아. 뭐 해야 돼? 새로 다 그만들어줘요. 도로 새로 닦아줘야 되고 학교 새로 지어줘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에 시행되는 비용이 사업에서 얻어지는 이익보다도 더 많이 들어가. 돈 처벌하는 사업이라 이렇게 변하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나 조합을 설립해서 할 수 있어? 조합은 하다가 망해버리면 파산해야 돼. 그러니까 돈 처벌하는 건 못해. 이익이 나야지 수합을 하지. 손해나면 조합은 망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달동네는 누가 할 수밖에 없다? 공공시행자들밖에 못해요. 시장군수 등 그런 행정청이었든지 아니면 LH, 토지택공사 있죠? 걔들만 가서 사업을 시행하지. 달동네는 뭐 조합을 설립해서 한다? 망하는가? 못해. 어차피 돈 처벌하는 사업이야. 그래서 공공시행자들, 시장군수 등 또는 토지택공사 등이 들어와서 사업할 수밖에 없는 게 무슨 사업? 정비사업이고 주관경 개선사업이고 그거 이외에 재개발 재건축은 원칙적으로 뭔다? 조합을 설립합니다. 왜 그러죠? 여기 지금 있는 이 낡아빠진 건물들 누구 거야? 여기 있는 건물들 누구 거야? 여러분들 거. 그죠? 다시 부시고 새로 지면 누가 가질 거야? 여러분들이 가질 거야. 이거 무슨 방식과 비슷해? 환지 방식과 같아요. 따라서 새로 조성돼서 여러분들이 받는 거 있죠? 이건 도시개발법에는 환지로 본다. 이렇게 법에 만들어놨어. 그러니까 환지 방식이야. 결국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전의 토지가 처분이 너무 낡아빠졌으니까 그러니까 싹 감개고 새로 져가지고 그걸 우리가 가짜야. 여러분들이 개발해서 여러분들이 가짜야. 이게 무슨 방식이야? 그게 바로 환지 방식과 똑같은 게 바로 정비사업의 성격입니다. 뭐하고 다르다냐? 지역주택조합 있죠? 주택법에서 나와. 거기하고 성격이 전혀 달라. 도시개발조합은 결국 토종전의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들이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조합을 설립해가지고 기존에 낡아빠진 노후불량 거점을 철거하고 새로 져가지고 누가 갖는다? 자기들이 갖는 거야. 그러니까 이미 뭐를 갖고 있어? 토지하고 건축물을 이미 여러분들이 갖고 있던 사람들이 조합을 한다는 거야. 근데 지역주택조합 있죠? 이건 안 그래. 지역주택조합은 이미 그 안에 땅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고 여기 있는 땅을 사가지고 여기 아파트 질 땅을 사가지고 거기다 지들이 아파트 져가지고 지들이 갖자고 조합을 설립한 게 지주택, 지역주택조합입니다. 그래서 지역주택조합은 제일 문제가 뭐다? 땅을 아직 전부 소유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 물론 이 속에 있는 사람들이 조합원으로 일부 들어오기도 해. 근데 땅을 없는 사람들도 조합원으로 들어와요. 그럼 이분들이 뭐 해야 돼? 땅을 사야 돼요. 그 땅을. 그러다 보니까 뭐 한다? 결국 땅값이 비싸지면 여기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땅을 안 팔어. 처음에는 평당 100만 원씩 샀거든.
근데 어디까지 샀어? 저기까지 샀어. 얼마 안 남았어, 저기. 저 얼마 안 남은 땅. 저 사람들은 평당 100만 원 준다면 팔을까? 안 팔아요. 왜? 땅값은 부르는 게 값이대. 왜? 너희들 이만큼 샀잖아. 그럼 저거 없으면 사 못해. 그럼 저거 사야 돼. 그래서 사 팔 수 있어. 실무에 가보면요. 종전했던 땅 80%를 사는 들어간 돈 있죠. 80%를 사기 위해서 들어간 돈. 그게 나머지 20% 들어갈 돈하고 똑같답니다. 그러니까 이 결론은 뭐야? 일찍 파는 사람만 병신되는 거야. 아셨죠? 이 지주택에서 땅 그 주인들이 팔 때는요. 초기에 팔으면 절대 안 돼. 손해보는 거야. 언제까지 버텨? 끝까지 버텨. 그래서 맨 막판 가면 부르는 게 값이 돼. 그래서 이거 80% 사는 데 들어간 돈이 1,000억이라면 나머지 20% 사는 데 들어간 돈이 또 얼마 들어간다? 그게 1,000억이 들어간다는 얘기야. 같아진다는 얘기야. 그럼 도대체 몇 배가 된 거야? 한 4, 4배가 올라와 버린 거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주택에서는 맨 마지막 땅 걸 사들이는데 그게 쉽지가 않다는 거. 그러니까 사업이 공전할 수밖에 없어. 또 거기다 여러분들이 처음에 돈 낸 거 있잖아. 그 돈 낸 게 시간이 지날수록 사업비라고 다 여기다 쓰고 저기다 쓰고 다 써가지고 나중에 땅 살 돈이 하나도 없어. 돈 다 냈는데 땅 산다고 돈 냈거든. 근데 땅 산 건 아무것도 없고 그럼 전부 다 지들 사업비라고 쓰면 지들이 다 써버리고 남은 게 없어. 그래서 빈 깡통만 남아버리는. 그러니까 땅 산 것도 없으니까 사업도 못하는 거잖아. 그래서 주지 않는 게 무슨 사업? 지역주택조합입니다. 반면에 전비사업에서 전비사업조합은 이미 토지나 또는 건축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야. 그분들이 자기 건축물 있던 거 철거하고 거기다 건물 새로 져가지고 우리가 갖자라는 게 바로 전비사업이죠. 근데 여기는 전비사업조합을 설립하기 전에 뭐부터 구성한다? 조합설립 추진위원회라는 걸 먼저 구성합니다. 도시개발법에는 없어. 도시개발법은 토지소유자가 바로 조합을 설립하는데 여기는 조합설립 추진위원회라는 걸 먼저 구성하고 이 사람들이 조합설립을 추진하더라. 이런 특별한 예외가 있습니다. 자, 이제 사업시행자가 정해지면 시행자가 할 일, 여기도 사업을 시행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합니다. 그 계획을, 여기는 무슨 계획을 하지 않고, 실시계획을 하지 않고, 아까 도시개발법에서는 시행자가 작성한 게 뭐였었죠? 실시계획. 여기는 뭐라 부른다? 사업시행 계획서로 부릅니다. 여기는 실시계획을 하지 않고, 사업시행자가 작성하는 구체적인 사업시행 계획서 작성해서 뭐 받는다? 사업시행 계획 인가라는 걸 받습니다. 여기는 시장수 등에게 사업시행에 인가를 받죠. 그럼 뭐 해야 돼? 인가 받은 대로 사업에 들어가면 된다는 얘기야. 잠깐 사업에 들어가려면 필요한 몇 가지 조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건설공사를 행하는 자, 건설업자, 아파트 짓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 그 짓는 자를 뭐라고 하죠? 시공자라고 합니다. 시행자하고 시공자를 헷갈리면 안 돼. 시행자는 사업의 주체라는 뜻이고 여기는 시공자는 뭐죠? 실제로 건설공사를 행하는 자, 이자를 시공자라 합니다. 그럼 아파트 지을 시공자를 선정해야 되잖아. 이 시공자 선정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죠? 왜요? 시공자에 따라서 아파트 브랜드 명이 바뀝니다. 그죠? 만약에 삼성건설에서 아파트 지었어. 시공자야. 얘들 삼성전자. 그러면 이 아파트 브랜드가 뭐야? 삼성건설에서 아파트 지었어요. 그럼 거기 아파트 브랜드가 뭐야? 여기 옆에 벽면에 붙잖아. 뭐야? 레미안이야. 그 레미안이라는 걸 쓸 수 있어. 자기들 거니까. 그래서 그 시공자들이 있는 그 브랜드가 보통 그 아파트 브랜드로 들어가거든. 그러니까 건설업자를, 즉 시공자를 누구로 선정하냐. 대단히 중요한 거야. 그죠? 여기가 만약에 현대건설이라면 현대에서 뭐죠? 현대건설이 아이파크인가? 맞나? 예, 네, 현대건설. 그리고 현대산업개발은 힐스테이트. 놀라, 예, 서로. 그래서 힐스테이트. 뭐 이런 식이잖아. 그러니까 브랜드에 대해서 이 편한 세상은 어디야? 대림건설.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느 건설업자가 들어오냐? 시공자라서 그 아파트 브랜드명이 바뀌는 거야. 요번에 보니까 아파트 브랜드명이 갈수록 길어진다고 그러더라고. 옛날엔 네 글자, 다섯 글자면 됐었어. 그죠? 근데 요새는 몇 글자래? 어디 보니까 스물다섯 글자래. 잠시. 세상에. 아파트 명칭이 글자가 시작해서 스물다섯 글자가 내 아파트가 끝나더라고. 애운다 못 애운다? 못 애우죠. 그래서 무슨 아파트를 이땀 시로다 명칭을 꼭 붙여야 되는지 무슨 고급 아파트도 아니면서 고급인 양 대주단 뭐 로얄 팰리스라는 글자 막 집어넣으면서 뭐 이상한 거 집어넣어가지고 글자는 25 글자 아파트 브랜드명 웃기는 않겠는데 어쨌든 그게 시공자들에 대해서 달라진다. 그다음에 누가 있었죠?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세입자들 나가줘야 부시고 새로 짓거 아니야.
그분들이 나가서 먹을 수 있는 공간 만들어줘야 돼, 안 만들어줘야 돼? 만들어주는 걸 임시 거주시설 설치가 있어야 되고, 또 사업 시행상 필요하다면 이것도 무슨 사업이 되냐? 공익사업이에요. 도시기능의 회복이라는 공익사업이지 토지주들에게 영리 목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공익사업에서 뭐 할 수 있다?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어. 근데 여기는 수용이라는 말 대신에 무슨 말인가? 취득 또는 사용. 그래서 강제를 사서 일부 도로 부지 만들고 공원 부지 만들고 이런 거 하는 것도 일부 가능하도록 하는 이런 사업 시행에 필요한 조치를 끝내놓고 이제 뭐죠? 분양 신청을 받습니다. 자, 뭘 보여줘 사람들한테? 이거 사업 시행에 인가받은 거 있죠? 이걸 사람들한테, 이거 토지주들한테 보여줘. 여러분, 여러분들의 열렬한 성원에 입어봐. 이번에 뭐 받았다? 사업 시행객 인가? 이렇게 받았습니다. 자, 지금 있는 이 대지에 있는 건축물들 다 철거하고 새로 지면 공사비가 총 얼마 정도 들 것이고 추산액이야? 이 정도 들어갈 것이고, 그러면 그중에 여러분들은 각각 얼마 정도씩 부담하면 지금 있는 아파트 철거하고 새로 30여 평짜리 아파트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으니까 이 정도 부담할 용의가 있으시다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분양신청 기간 드릴 테니까 이 기간 내에 분양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걸 통지하는 겁니다. 따라서 뭐가 끝나고 나면 사업시행계획 인가받고 필요한 조치들 해놓고 그러면서 분양신청을 받는 겁니다. 보란 얘기야. 이렇게 만들기로 한 이 사업시행계획서 보여줘. 이거 보여주고 이렇게 하는 거 마음에 드시면 분양신청 하시대요. 분양신청 들어왔죠? 그럼 분양신청 들어온 사람들에게 뭐 할까? 진짜로 이렇게 만들겠다는 구체적인 계획. 너한테는 몇 톤 몇 호, 너한테는 몇 톤 몇 호, 너한테는 몇 톤 몇 호 줄게. 이 계획을 무슨 계획을 한다?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합니다. 관리처분 계획. 따라서 사업시행 계획하고요. 사업시행 계획 인가받는 거하고 관리처분 계획 인가하고는 뭐가 다를까? 요거하고 요거의 차이가 뭘까? 요 정도는 기억하시면 좋아. 어떤 차이가 있을까? 사업시행 계획 인가받은 건 분양청 하기 전에 받은 거고 관리처분 계획은 분양신청 들어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만든 겁니다. 계획이. 그럼 어떤 차이가 있을까? 거기서. 이 계획에서. 이거는요. 립서비스가 참 많습니다. 뭐들 있어? 입 빨린 소리들. 립서비스가 이건 많아. 이거는 냉정한 현실이야. 진짜 이렇게 했대.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보세요. 여기는요. 자, 여러분들이 현재 있는 아파트 철거하고 새로 짓는데 얼마 들어갈까? 약 3천억 정도만 이거 비용 들여서 새로 질 수 있고, 그럼 3천억 정도 들어간다면 여러분들 분담금은 1인당 약 1천만 원씩만 내면 새로 35평짜리 아파트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나와. 어디서? 사업시행에서는 총 사업비 얼마 들어간다? 3천억. 여러분들 분담금은 그중에 얼마 된다? 1인당 한 세당 1천만 원씩만 내래. 그러면 3천 만들어 준대. 여기는 그렇게 했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그 사업시행에 인간한 거 들여다보잖아. 아, 공사비가 3천억 정도 들어갈 것이고 우리 분담금이 한 1천만 원만 낸다면 30평 쳐준다? 해볼만해. 별로야. 해볼만해. 그래서 뭐 했어? 분양신청 했어. 했죠? 그랬더니 무슨 계획이 수립된 적? 관리처분 계획. 이거는 했으면 좋겠대. 진짜 그렇게 하겠다는 거야. 진짜 만들어주겠대. 여기는 현실이야. 뭐라 하죠? 자기 공사비 아까 얼마 들어간 데서 3천억이라 했잖아. 조금 과대표정해? 아니래. 얼마 들어간 데? 8천억 들어간대. 아까는 얼마 들어간다 했고 3천억이면 만들어놨고 이 새끼들은 여기서는 저 실제로 치는 데는 8천억 들어간대. 그럼 자기 분담금 아까 얼마였던 거? 1천만 원 내렸죠? 얼마 내렸는데? 3천만 원 내렸는데. 아니 아까 1천만 원 낸다면 그 정도는 나 돈 있으니까 내가 신청했더니 분양신청했더니 이제 얼마 내래? 3천만 원. 이건 별거 아니야 사실은. 이게 단위가 억대로 올라가면 1억 내릴 걸 3억 내려가면 얼마 차이죠? 그때 이러다 확 바뀌어버립니다. 그게 바로 무슨 계획이다? 관리처분계획이에요. 그래서 관리처분계획은 여러분들에게 립서비스 해주는 수준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들어가니까 이렇게 내시고 이렇게 해야지만 만들어주겠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몇 돈 몇 호, 너는 몇 돈 몇 호 줄게. 이렇게 무슨 계획에서 나온다? 관리처분에서 이게 나오는 겁니다. 그럼 관리처분계획 인가받고 그게 고시되면 어떻게 될까? 기준건축물 철거에 들어갑니다. 따라서 이제는 더 이상 여기 살 수 없어.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가 나면 여러분들은 건축물 철거한다니까 나가줘야 돼. 그럼 새로 짓죠? 짓는 걸 뭐란다? 시공. 그래서 아파트 새로 이렇게 다 지었어. 그럼 끝난 거야? 아니야. 이제 뭐 해야 돼? 제대로 지었는지 검사해야 되죠. 그걸 뭐냐? 준공인가야. 제대로 이 하자 없이 지었는지 검사받는 걸 뭐란다? 준공인가 받고 공사 끝났어요 라고 공사하려고 고시하면 공사는 다 끝난 거야. 이제 남은 게 뭐 있을까? 아까 약속했잖아. 봐봐. 분양시청 들어온 이분한테는 어떤 거 주기로 했어? 당신은 이거 줄게. 여기 있던 사람한테는 당신은 이거 줄게. 여기 있던 사람은 분양청들은 당신은 이거 줄게. 이게 뭐와 똑같죠? 이게 뭐랑 같아? 아까 우리 도시개발부서
환지 계획과 똑같은 거야. 환지 계획과 똑같이 종전했던 땅 토지 건축을 가진 사람에게 새로운 거 이렇게 주겠다는 요 약속이 어디서 했었죠? 여기서 나와. 관리처분계에서 몇 동 몇 토가 정해진다는 얘기야. 그럼 철거하고 새로 다 줬으면 중공인가 받고 공사하고 고르셨으면 아까 약속한 대로 당신은 이거 가져, 당신은 이거 가져. 새로 완성된 대지 건축을 넘겨줘야 되죠? 그 넘겨주는 걸 여기서 뭐라 그런다? 소유권 이전이라고 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소유권의 이전하고 그 사실을 고시합니다. 그 소유권 이전 고시라고 하죠. 그럼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으면 어떤 효과? 소유권 이전 고시에서 다음날 되면 이거 새로운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따라서 새로 조성된 대지 건축물 소유권을 취득하는 날이 언제란다?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은 날에 다음날 되면 요 새로 분양받은 대지 건축물은 내게 되더라. 각각 자기들께 되더라. 언제부터?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은 날에 다음날. 그날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근데 문제는 소유권은 취득했는데 등기부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옛날 등기부로 돼 있어. 옛날 등기부. 왜? 이거로 돼 있어, 이거. 그럼 이 사람의 몇 동 몇 통가 봤더니 옛날 아파트 이거 몇 동 몇 통가 그게 등기부상에 그룹 올라져 있어. 새로 등기부 정리 해단해야 돼. 바뀌었잖아. 새로 등기부 정리했잖아. 누가 할까? 사업시행자가 합니다. 언제 할까? 소유권이 이전 것이 후 지체 없이 등기를 촉탁 하나 신청해서 시행자가 이 분양받은 사람들에게 너는 몇 등 몇 등 몇 등 몇 등 이게 됐던 걸 등기부 정리라는 걸 누가 한다? 시행자가 한꺼번에 하는 걸 소유권 등기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해야 돼? 종전의 토지 건축의 가격과 새로 분양받은 대지 건축물의 가격과의 차익이 있겠죠? 이 차익을 뭐란다? 청산금. 징수할 걸 징수하고 지급할 걸 지급하는 이런 절차를 거치면 전비사업은 다 끝난다. 그래서 전비사업은 이런 복잡한 절차를 다 거쳐서 이루어집니다. 이게 어려운 거야. 아셨죠? 그래서 도시개발사업은 간단해. 몇 가지 딱 정해지는데 이거는 복잡하게. 왜? 기존했던 건축물을 가진 자 걸 철거하고 새로 져서 새로 만들어주는 거니까 복잡할 수밖에 없어요. 절차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게 바로 무슨 사업? 전비사업이라는 게 이렇게 이루어지더라. 아셨죠? 그래서 요 정도만 오늘은 개념 정리하고 나머지는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합니다. 아셨죠?